여기는 이제 앞에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북한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뭐. 방함수 fx야. 자, 먼저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분수꼴이네, 이제. 그럼 이런 분수꼴의 극한이 이렇게 존재했다는데, 지금 x가 마이너스 2로 가게 되면 분모는 0, 분자도 마이너스 2로 가게 되면 0. 근데 당함수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한은 f 마이너스 2, 이거랑 같은 말이지.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1이 됐다.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하자. 0분의 0꼴은 로피탈 섞는다 했지, 그냥. 그래서 f 프라임 x. 자, 분모는 2x 플러스 2. 마찬가지로 x를 마이너스 2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f 프라임 마이너스 2. 자, 그 값이 4가 됐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의 값도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8이. 요거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어요. 네, 바로 2분 써서 극한을 얻는다. 이때 h가 0으로 갈 때, 자, 1이라는 것은 f-2랑 같은 말이지. 1이라는 것은 f-2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f의 3h-2 빼기 f-2 분모는 h. 자, 리미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뺏는 게 3h. 가치역에 3이 되고 곱하기 3을 하면 요 식의 극한은 h가 0으로 가면 f'-2. 그리고 곱하기 3.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8. 그치?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잖아. 항상 5 쓰고. 그 다음에, 그 극한 값은 로피탈을 쓰면 돼. 0분의 0꼴이다. 그럼 요거는 똑같으니까 생략. 위에 값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2번 함수 fx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이 c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다. 평균값 정리지. 이게 평균값 정리는 함수 fx가 뭐 이렇게 까지 이게 fx. 그러면 요게 a고 요걸 b라 하자. 그럼 a부터 b까지 지금은 1부터 4까지 말이지. 지금은 1에서 4까지 말이지. 1에서 4까지 x값이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은 이만큼, y 증가량은 이만큼에서 x좌표가 1인점과 4인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그치? 그 기울기가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건 바로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갖게 된다, 요즘에서. 요 값이 C가 된다, 요 값이 C가 된다.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평균 변화이니까 4-1분은 F4-F1 이렇게 됩니다. 4-1분은 F4-F1. 요게 C에서의 미분 계수하는 거, 요거 미분에서 C는 거죠. 그럼 미분하면 2X니까 2C. 그럼 요게 3이 됐고, 분자 F4 하면 16 더하기 1에서 여기 17이 되고, F1 하면 2가 되고, 그럼 여기 15니까 여기 5가 되네. 그게 2C야. 자, 그래서 C를 구했더니 2분의 5다. 자, 이렇게 되는데, 평균 변화율과 어떤 점에서 미분계수가 같게 되는 요 C는 요 함수가 몇 차일 때? 2차일 때는, 외워두면 좋다 했다, 그제? 이게 2차일 때는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 C가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다 모으네. 그래서 C는 바로 2분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차일 때만 그래. 우리 함수도 안 되고 다른 함수는 안 돼. 2차 함수만 그런 거예요. 2차 함수만. 그 다음. 미분 가능성 하는 거는 어떤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하면 먼저 뭐부터 써야 돼? 항상 연속이라는 조건부터.
2분 가능이다 라고 쓰면 먼저 연속이다 조건을 먼저 써야 돼. 연속이라는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x equal a에서 2분 가능하다는 것은 f'a 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f'a 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f'a는 극한이지. 극한. 항상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이 다 존재해야 돼. 그 값이 같으면. 자, x equal 2에서 2분 가능이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먼저 2에서 연속이다 하는 조건이 먼저 성립해야 돼. 2에서 2분 가능했기 때문에, 2에서 연속이다 먼저 성립해야 돼. 그럼 2에서 연속이면, 좌극한이랑 2의 오른쪽인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래서 2를 넣으면, 2a 플러스 3이랑, 여기다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같아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아요. 그러면 f'x는, 왼쪽에서는 미분하면 a가 되고, 오른쪽에서는 미분하면 2x-2가 되는데, x가 2일 때 그 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게 2에서 미분 가능.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2. 그게 a가 돼. 여기서 a 찾고, 여기서 b 찾고. 뭐 간단한 거지만, 미분 가능성 하면 항상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식이 복잡해도 똑같은 방법. 똑같은 거다, 그죠? 미분 가능할 때, 그럼 연속이다 항상 먼저 써야 돼. 연속이다. 좌우 극한이 같다. 연속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쓴다. 자, 우리 미분 계수. f'a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게 f'a. 그럼 f'x를 우리가 도함수라 하죠. 이 도함수는 a를 x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거를 f'x다. 요거를 f'x.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항함수 이거 그래프 위에 있죠. 다항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위에 점 t,ft 말이지. 위의 점에서 접선을 껐더니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f'. 미분하고서 x에 t를 집어넣어. x 좌표를 집어넣어. f't. 자, 그게 3t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여기. 그럼 요 말은 f'x가 결국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에 이런 같은 말이에요. 그 x에 t를 집어넣은 게 요 식입니다. 그럼 f'x가 이제 나와있어요. 자, 요 식은 여기서 요거 빼면 b에서 a를 빼면 2h. 그럼 분모도 똑같이 돼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럼 h가 0으로 가면 요거는 f'a가 됩니다. 그 요 식은 분모에 2를 했으니까 같이 2를 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요 식은 2f'a다. 2f'. 자, 여기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 모양, 이런 게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거 말씀 필요 없다, 있지. 여기서 요거를 빼면 2h. 그럼 2h가 되면 같이 2를 이렇게 꼽으시면, 요 식은 2f'b, 이렇게 돼. 자, 그게 6이었다. 자, 정리하면, f'a도 3이 되고, f'b도 3이더라는 거 아시죠? f'a랑 f'b는 둘 다 3이 된다. 그러면 f'x가 3이 됩니다. 요 값이 3이 되는 x를 구하면 그 x가 바로 하나는 a고 하나는 b다 이 말이지.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0되는 그 x값을 구하면 하나는 a고 하나는 b가 됩니다. 그래, b가 큰수네. 큰수. 요거 인수분해 되면 1, 3, 2, 2. 4가 되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 요게 마이너스 5. 그래서 흔히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2가 나오는데, 요게 큰 수다. 또 큰 수가 B고 작은 수가 있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3분의 2다. B 마이너스 A를 구하시고. 자, 여기서 여기를 뺐더니, 이건 그냥 바로 도함수네, 이제. 바로 F'입니다.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뜻인데 f'3은 그냥 3식으로 놓고 계산해야 돼. 요 식이 f'x다 하는 것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분, 뭐 미분 이런 건 그냥 쉽잖아. 자, 제일 처음에 했던 거.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야. 항상 극한은 분모가 0. 그럼 분자도 1 집어넣으면 F1, 애기 2가 0이니까 F1은 2가 되더라. 그 다음 미분하면 1. 자, 미분하면 F'X. 1 집어넣으면 5가 되니까 F'1이 5더라. F'1이 5더라. 됐지? 이때 F'B의 값을 구하라 했죠. 자, 먼저 요 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AB를 먼저 찾아내야 돼. 1 집어넣으면 2더라. 1 집어넣으면 2더라. 그 다음에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5더라. 거기서 AB 구하는 것까지는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그 B를 찾아서 F'B를 구하세요. 이제 계산 한번 다시. 1번.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3H네. 그럼 여기 3이 되고 같이 3이 되면서 3F'A다. 그럼 F'A가 2니까 6이 된다.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되죠. 그럼 X의 변화량분은 Y 변화량을 요 구간에서 평균 변화예요. 그래서 요게 A이고 요게 B니까 3 빼기 마이너스 1분 F3 빼기 F 마이너스 1. 자, 요거는 직접 집어넣고 계산해야 돼. 계산까지 하면 되니까 생략. 네, 3번. 함수 fx에 대해서 f'1을 구하라. 오랜만에 오고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오랜만에 오고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 f'1이니까 이건 꽃미분이네. 그러면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2x 마이너스 4. 거기다 1 집어넣고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4번 두 2차 함수 fx, gx에 대해서 열린 구간에서 정리된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거는 뭐 식은 필요 없겠네. 그리고 그림 보고 봐라. x equal k, y 축과 평행한 직선을 떠서, 아, x equal k에서 미분 가능한 점수 k 계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준에 미분 가능한 거. 자, 일단, 요 곡선이 2차 곡선입니다. 그 다음, 요것도 2차 곡선입니다. 요것도 2차 곡선입니다. 그럼 이거는 2차 곡선, 2차 곡선 모든 곳에서 다 미분 가능이지. 2차 곡선은 모든 점에서 다 미분 가능이지. 하지만 이렇게 접힌 이런 점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점은 이 마이너스 이런 건 접어 올렸기 때문에 뾰족하면 안 된다 있지. 그다음 불연속이도 안 되는 거예요. 불연속은 일단 미분하는 자체가 없지. 불연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접혀 올린 부분이나 이런 건 없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안 돼. 그러면, 아, 마이너스 4와 4 사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요 일곱 개 중에, 안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 2에서 안 되고, 0에서 안 되고, 2에서 안 돼. 되는 거는 남아있는 네 군데는 이제 미분 가능한 거예요. 됐지? 뾰족에서 안 되고, 불연속이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지. 뾰족에서 안 되고, 불연속이 돼서 안 돼. 5번. 곡선,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입니다. 곡선 위의 점. 자,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위의 점, 이런 위의 점, 위의 점. 위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껐더니,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었다. 그 위의 점은 미분에서 x좌표 집어넣으면 그게 기울기죠. 그래서 요거 미분했더니, 3x제곱 2ax 마이너스 5. 거기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요게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A 값과 A 구했다 이제 2A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0이 되면 8이 돼서 A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가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대입해주면 9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5 플러스 B. A는 여기 4라고 구해놨잖아. 그럼 여기 8이 되니까 7이 되고 9가 되면 B는 또 2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6번은 그냥 문제 안 봐도,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이 뜻입니다. 문제를 안 봐도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분모가 0이니까 3을, 3으로 보내면 F3 더하기 4가 0이니까 F3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미분해주면 극한식이 나온다. 분모는 1, 분자는 F'X. X가 3으로 가게 되면 F'3이 되고 그게 극한 값인 2가 된다. 요거 두 개를. 요때 G'3을 구하라 했네. 그럼 GX가 여기 있으니까 G'X만 찾으면 돼. 자, 꼼 이거. EX에 FX, X제곱에 F'X. 자, 여기다 3지구 넣으면 6F3. 3지구 넣으면 9F'3 해서 요거 계산하세요. 그대로 집어넣어. 7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아요. 방정식 fx이고 0의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만난 점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그랬지. 거기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값은 모르지만 알파, 베타, 감마가 자, 그림의 형태에서 이제 부호 같은 이런 형태들은 이제 나타나 있지. 먼저 f' 베타 하면 X 좌표가 베타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음수지. 음수다, 맞네. 감수하는 구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증가하는 구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그 다음 2번. F' 알파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F' 감마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둘 다 양수잖아.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값은 모르지만 양수라는 건 아니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값은 모르지만. 자, 그 다음, F' 알파, 요거. 그 다음, F' 베타, 요거 음수. 요거는 양수인데, 요게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하고 합쳐지면서 이 부분은 양수가 됩니다. 됐지? 자, F' 0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요거는 음수. F' 감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음수 빼기 양수하니까 이 전체는 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수와 음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음수인데 여기는 양수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합쳐져. 그다음 8번. 자, 함수 fx가 x equal a를 기준으로 클 때와 작을 때의 함수로 구분됩니다. a에서 미분 가능. 자, 미분 가능하면 뭐부터 써야 돼? 연속부터 써야 돼. 연속. 그럼 A에서 연속이니까 요 식에서 X가 A일 때랑 A일 때랑 값이 같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랑 K 이 값이 같아져요. 그 다음 미분 가능하다 있기 때문에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아요. 에이에서 그렇게 되겠죠. A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아요. 여기서 A 찾고 A 집어넣어서 K 값 됐다. 그럼 A는 3이네. A가 3이 되면 9 마이너스 18 하니까 K는 마이너스 9. 그럼 이게 A가 3이라고 하는데 F 마이너스 4는 여기 넣어야 돼. F 마이너스 4. 여기 넣으면 16 플러스 24. 자, F4는 여기 넣어야 돼. 근데 K가 마이너스 9라고 구해져 있잖아. 이거는 그냥 상수함수니까 바로 마이너스 9. 자, X가 1로 가면 분모 0이네. 분자도 0이니까 F1이 5가 됐다. 그
그 다음에는 뭐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바로 로피탈 속도를 했다. 2x 플러스 1이고 f 프라임 x에 x가 1로 가게 되니까 3분의 f 프라임 1 요 값이 극한값 3이 됐다. 그럼 f1과 f 프라임 1을 안 마이너스 1에서 이 극한과 됐다. 이제 극한은 당연히 0분의 0이지. f1이 5니까 0분의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로 로피탈 미분하면 분모는 1. 이제 분자 미분 fx 제곱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 제곱 x가 아니지 속미분 2x. 자, 거기서 이제 x가 1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f 프라임 이건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 프라임 1이 9가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18입니다. 뭘 막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맞추는 거는 이제 서술형 같은 때는 그걸 맞춰주면 되는데 이제 서술형 끝났잖아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로피탈로 바로 풀어. 그럼 2번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이렇다는 것은 이 식을 미분해서 2를 대입하면 3이 된다. 그 다음 이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5가 된다. 이거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2,5를 먼저 집어넣어. 자, 2 집어넣으면 5, f2. 자, 그래서 f2가 일단 1이더라는 게 하나 됩니다. f2가 1이네. 그 다음에 미분해서 2를 넣으면 그게 기울기지. 그 기울기가 3이 돼요. 자, 그래서 미분해주면 꽃미분이니까 2fx 더하기 2x 플러스 1 f 프라임 x. 거기다가 이제 2를 넣어야 돼. 2를. 그럼 2를 넣으면 2f2. 2를 넣으면 5f 프라임 2. 그게 3이다. 그럼 f2는 1이니까 이건 1. 그럼 요게 2네. 그럼 요게 1이니까 f 프라임 2는 5분의 1이다. 자, 이제 뭘 찾냐면, 요 곡선 위의 점 2,a에서. 그럼 2를 넣으면 a가 되겠네. f2. 그러면 f2는 여기서 1이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a가 1이랑 일단 찾았다. 그럼 2,1이 돼. 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2는 거지. 즉, f'2가 접선의 기울기. 자, 그거는 또 이렇게. 그래서 3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뭔데? 이게 f'0이라는 거 알겠나? 자, 이것도 식을 보자면 이런 뜻이야. h 빼기 0.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혼자도 0으로 가지. 그래서 f0이 0이기 때문에 요 식은 fh 빼기 f0. 근데 리미터 요 h를 0으로 가니까 요거는 f'0이다. 요렇게 해도 되고. 자,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로피탈 속도도 돼. 분모는 1. 분자는 f'h. 그럼 f'0이 되겠네. 또 요식은 f'0이란 말이고 요거는 f'x 정의래 이제 요거는 f'x가 되고 그게 x제곱 플러스 4가 됐고 요거는 상수니까 상수 나눠봤자 요 fx가 2차라는 뜻이네 fx가 2차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 0,0 저 f0이 0이다 이 말이지 f0이 0 F0이 0이면 이거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겁니다. 그럼 F'0이 양수다. F'0은 양수. 여기서 이제 F'4를 구하시오. 자, 요 식의 양변에 뭘 넣어버리냐면 F0이 0이라는 조건이 0 집어넣어버리면 요게 0이 됐거든요. 어? 이거 식이 이상한데. 아, 이게 f'x까지. 요게 fx가 아니고 f'x 요렇게 되지. 이제 양면에 0 집어넣어봐. f'0, f'0이니까 요거 제곱은 4가 돼. 근데 f'0은 양수라고 돼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f'0의 값이 2가 된다는 거 하나. f'0은 2다.
이제 F 프라임 4를 구하랬거든요. F 프라임, 이제 0은 여기 2니까. 요 식에서 F 프라임 X는 양변에 2를 나눠버리면 2분의 X 제곱 플러스 4가 돼. 그럼 이제 구하는 게 F 프라임 4니까. X에 4 넣으면 되네. 4, 4, 16, 20 나누기 하니까 이건 10이 됐다. 2분 쪽은 조금 쉽지, 그지?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1과 g'의 값을 구하세요. 먼저 이거 위의 점이니까 f-1을 하면 5가 된다. f-1을 하면 5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미분에서 이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f'이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했죠. 그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f-1의 값을 아니까 f-1이 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그럼 f-1 이꼴 g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5라고 했잖아. 5. 그럼 요 값이 5가 되겠는데 g1이 5다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 요거 미분했다. 미분. 자, 미분하면 좌변은 f'x 우변은 g'-x g'-x인데 x가 아니고 fx면 요거 속미분 곱해줘야 되지. 속미분하면 이렇게 속미분. 자, 마찬가지로 f'-1을 알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 넣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f'-1이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g'1이 돼. 그래서 f' 요 값이 2였기 때문에 여기서 g'1의 값이 또 마이너스 1이라. 그래서 f-1과 f'-1, g1과 g'1 요 값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g1과 g'가 그냥 다 구하면 g1과 g'1 요 값을 구하라. 자, 5번.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정해요. 함수 gx.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요. 이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미분 안 되는 게 많이 생기지. 근데 요거는 미분 가능이라고 했어. 그리고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자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gx는 그럼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야.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기 때문에 g0이 일단 0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미분해서 g'0이 2가 된다. g'0이 2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G1을 구하세요. 자, 먼저 양변을 미분할 거다. 양변을 미분할 건데 요 GX라는 식은 X 플러스 1 FX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때는 요 절대값이 양수니까 그대로 풀면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 이렇게 될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럼 이제 g'x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 그대로 미분해 주면 되니까 요거 미분하면 1 fx 더하기 x 플러스 1 f'x 2차 함수도 다 어디서든 다 미분되니까 그 다음 밑에 거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fx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f'x 요것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요렇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럼 지금 g1이 필요하다 그지? g1 자 g1은 fx를 구해줘야 돼. fx를 알아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fx는 여기에 2차 함수다 돼 있네. fx는 2차 함수
지금 조건이 G0이 0이고 G'이 2라는 거 안다, 그지? 그럼 G0은 여기 집어넣어, 여기. 여기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0. 그게 G0이 0이니까 0이다 해서, F0이 0이다 하는 거 하나 알았지? F0이 0이다 하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를 약수로 갖고 있겠지? 그리고 지금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위치였지. 0일 때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0은 2가 돼. G'X는 이렇게 되는데, 0은 역시 요 식에 집어넣어야 되지. 자, 여기에 0 집어넣자. 그럼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여기 1이 되고, F'0. 자, 그 값이 2가 됐다. F0은 0인 거 아니까, F'0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F'0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F'0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미분하자. F'X는 미분하면 1 AX 더하기 B 더하기 X 곱하기 요거 미분 그럼 AX 정리하면 2 AX 플러스 B 그게 0일 때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B가 또 마이너스 2다. A를 구하기 위해서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지. A를 구하기 식이 하나만 더. 자,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지. 그럼 연속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은 거는 같네, 그냥. 그러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미분 가능한 GX씩이에요. 자, G'X. 요것도 마이너스 1 때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마이너스에서 미분 개수도 같아야 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 요거 두 개는 0돼서 없어질 거고, F 마이너스 요거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요게 두 개 같아요. 자, 그 말은 F 마이너스 1이 0이다 하는 거 하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인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게 0이 되기 때문에 A, B는 서로 같네요. 그럼 B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A, B가 다 구해졌으니까 이제 FX 식이 다 결정이 됐지. FX 식이 결정이 되면 G1을 구하라. G1. 자, G1은 여기 집어넣어야 되네. 그래서 G1이라는 것은 2F1이 돼. G1이라면 2F1. 그럼 F1은 여기서 구해야 돼. 근데 F 아니까. FX 식이 X에 A가, B가 둘 다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1 넣으면 마이너스 4,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돼. 전체, 네, 그거가 돼. 프라임이 F0은 0이 바뀌었고, F'0이 마이너스. F'X는 AX 더하기 B 더하기 X AX, B AX 더하기 X는 돼요. 거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B가 마이너스. AB가 둘 다 마이너스 0이 되고, 거기다가 1 넣는 거잖아요. 1 넣으면 이건 1이고, 이건 1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럼 2이 오니까 마이너스 4. 이게 뭐가 되죠? 여기다 1 넣으면 2, F. 지금 G, 1이면 마이너스 5가 F. 여기 잘못했다. G0은 0 하면 0을 여기 넣는 게 아니고 여기 넣어야 돼.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1, F0. 그게 0이다. F0이 0이다. 하나 써놓고. 그 다음, G'0이 2라 있네. 0은 마찬가지, 여기 넣어야 돼, 여기.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0 집어넣으면 1, F'0. 자, 그게 2가 돼야 돼. 그럼 F0은 조금 전에 0이었으니까 필요 없고, F'0이 2가 돼. 요거 하나. 자, 그러면 fx를 0일 때 0이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둘 수 있다. fx를. x를 약수로 갖고 다른 1차식. 오, 다. 안 됐죠, 다. 그 다음에 f'x는
자, 하고 미분하면 1, ax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x 곱하기, 요거 미분하면 a, 즉 ax. 자, 그래서 2ax 더하기 b, 요게 f 프라임. 자, f 프라임 0이 2가 돼야 돼. 여기 0 집어넣으면 2가 돼. 그래서 b는 2가 되는 게 마이너스 0. 여기. 자, b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이었다, 연속. 마이너스 1일 때 좌우에서 같아야 되지. 그럼 0은 0, 요거는 성립되니까 요식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 마이너스 1. 요거 0. 요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요것도 요게 0. 요식으로부터 f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게 0이기 때문에, a equal b입니다. 그럼 a, 아까 b가 2였으니까, a, b 둘 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fx식이 다 결정이 됐지. x에 2x 플러스 2다. 그럼 이제 g1을 구하면 되니까, g1은 2f이 됩니다. 이제 f1이 4가 되지. 2 곱하기 4 해서 답은 8이 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 1, 항상 이런 거 보고 해야 돼. 그 다음에 3참수.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에 3참수. 만족시킬 때 이제 fx 구하라, 이 말이야. f3을 구하라. 먼저, f0-2. f0-2가 0이니까 요식에서 f0이 2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f'0이 0이다 하는 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는 방정식 fx equal 2의 근이다 했기 때문에 여기 5를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그래서 f5는 2다. 자, 여기서 요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 요거 요식은 뭐냐면 fx는 f5는 2더라. 그러면 fx는 2가 요거를 만족한 x값이 0하고 5다 이 말이죠. 0 집어넣어도 요게 되고 5를 집어넣어도 요게 되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0하고 5. 그러면 fx-2 꼴 0라는 방정식의 근이 요거라는 말이죠. 그 이 식은 x, x-5 이렇게 돼요. 이 fx가 애초에 3차 계수가 1인 3차식이다 했기 때문에 요 식은 x, 뭐, -k 뭐 이렇게 돼요. 요식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f'0이 2다. 아예 안 썼네. 자, f'0, 자, 미분한다. f'x는, 자, 요거 미분하면 1차 개수가 다 1이니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x, x-5. 그 다음 x-5, x-k. 그 다음 x, x-k. 자, 거기다가 0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돼. 자, 0 집어넣어봐. 0, 요거 0 다 없어지고 요거 0 집어넣으면 5k가 돼. 그 값이 f 뭐 집어넣는 거 아, 여기다 0 집어넣는 게 2가 되는 요게 2가 되는 거. 그래서 k는 5분의 2다. 그래서 이제 fx 식이 여기 다 결정이 됐지. 그러면 이제 뭐 차 f3을 구하라 했으니까 3 집어넣고 계산. 자, 요 식을 만드는 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렇게 안 만들어도 식이 3개 있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지. 푸는데 이렇게 풀면 또 빠르게 풀 수 있어. 계산을 지금. 자, 7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또 1이야. 인 2참수 fx가 있어. 그 다음 gx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이렇게 정리되지.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연소 같은 말이지.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일단은 요게 연속이 되려면 요식에서 1에서의 극한이랑 fx는 2차지 2차식의 1에서의 극한이 먼저 같아져야 돼. 그럼 이거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 그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
0일 때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거든. 그래서 이 식은 GX라는 식인데 어디까지가 정리됐냐면 요건 어떤 2차 식 FX고 자 밑에 거는 X-1 EX-2는 EX-1이지 결국 요건 2가 이렇게 하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에요. 미분 가능. 자, 미분 가능이면 1일 때는 Y=2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이거 왼쪽에서는 2차식이야. 2차식의 어떤 일부분이야. 그럼 그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 탁 끊어지면서 미분 안 되겠지. 이쪽의 오른쪽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 그게 0이니까 이 왼쪽에서도 미분계수는 0이 돼야 돼. 이랬지? 미분 가능하려면 이쪽이 미분, 자, 우 미분계수는 무조건 0입니다. 그럼 좌 미분계수도 0이 돼야 돼. 요 식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그 다음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보식으로부터 F1이 2가 돼야 돼. F1. 1에서의 좌우 극한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F'X고 이건 0이 되니까 F'1이 0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FX식이 여기서 결정이 될 수 있죠. 자,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돼. 다시 F'X는 EX 더하기 A가 돼. 자, 1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돼.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2가 돼. 자, 1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 2 더하기 A가 0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가 2야 하면 B는 3. 요렇게 해서 이제 FX식이 다 결정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요렇게 FX가 다 결정이 됩니다. 함수 GX가, 요 식은 안다, 이제. 함수 GX가 GA 값을 구하라. 그럼 A는 아까 2니까 여기 G-2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G-2. 자, 마이너스 2는 요 식에서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F-2랑 같은 거예요. 이제 FX 구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대입만 식이죠. 됐죠. 8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더라. 자, 우리 이런 거 예전에 본 적 있다, 그제? x를 뭘로 취급하라 했나? 상수항 같이 취급하라 이렇게 들었다, 그제? 그래서 양변을 바로 미분했더랬지. 자, 좌변 미분하면 f'x 더하기 y. x가 상수야. 그럼 y는 y 계수가 1인 요 1차식이야. 그럼 속미분 해봤자 1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속미분 해봤자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서 X가 상수니까 FX 하는 거는 숫자예요, 숫자. 그럼 미분하면 그냥 날라갔거든요. 요거는 Y에 대한 식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F'Y. 미분한 거야. 자, 요거는 Y에 대한 1차식이지요. X는 상수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AX제곱. 이건 y에 대한 2차식이네. 요 앞에 있는 건 숫자고. 그럼 2ax의 y. 2ax의 y. 양변을 y에 관한 식으로 보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지. 요거는 y에 대한 1차식이네. 1차식이는 꼭 계수만 이렇게 씁니다. 이제 y에 0을 집어넣어 뿌리면 f'x가 결정이 됩니다. y에 0 집어넣는 거야. y에 0 집어넣으면 f'0이 됩니다. y에 0 집어넣기 때문에 ax 제곱이다. y에 0 집어넣으면 0이 되면서 dx다. 했더니 요 식이 f'x가 x에 대한 2차식의 형태다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근데 a가 0인지 뭐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꼭 2차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모양상 2차식이다. 이제 이 조건 썼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식에서 F'X는 X 이꼴 1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x 이꼴 1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2차 함수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x 이꼴 y 이꼴 15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요 y 값이 15다. 물론 이렇게 됐다면 요 y 값이 1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지점이 1,15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 식은 꼭지점이 1,15가 되는 그런 2차 식이라고. 그럼 2차 계수는 모르니까 a 그대로 두고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5 이렇게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뭐가 됐죠? 자, 이 식이 이제 f 프라임 x가 됐다. 이 식이 f 프라임 x. 이제 ab를 찾아야 되네. ab를. 요거를 전개식에 버리자. 전개식에 버리면 그 식이 이 식이니까. 전개식이 봐. a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15.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되니까 먼저 2차 계수는 똑같이 돼 있네. 그럼 1차 계수 마이너스 2a랑 b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상수항 a 제곱 플러스 15랑 f 프라임 0이 같아야 돼. 상수항이랑 그 상수항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조건 하나 더 있네. 요게 조건 하나 더 붙어있네. f 프라임 0. 자, 여기 0 집어넣자. f 프라임 0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 이꼴 f 프라임 0 더하기 0. 0은 0 뭐 또 의미 없네. 그냥 f 프라임 0 그대로 두고, 그 다음 f 프라임 마이너스 2.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요식에 마이너스 2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f 프라임 0 마이너스 1을 넣기 때문에 여기 4a 마이너스 2b 이렇게. 요게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거하고 f 프라임 0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2랑 f 프라임 0을 더하라는 말은 여기다가 f 프라임 0을 더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f 프라임 0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이게 요 값이고, 그 값이 0이 되라. 요 값이 조건이 b는 2a가 하고 요것밖에 없지 지금 조건이. 그걸 여기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은 a 제곱 플러스 15니까 두 배의 a 제곱 플러스 15가 돼. 4 a 를 마이너스 2b인데 b는 다시 마이너스 2a로. 이게 0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이걸 a에 대한 2차식이 이제 만들어졌지. 4a 플러스 4a 플러스 4a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32.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5가 1이죠. 이거는 a가 실수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잘못됐다. 이거 정리하면 a가 아니고 a 제곱이 아니고 a. 여기 a다 그죠? 여기 a. 자, 이렇게 하면 이제는 여기 2a, 4a, 4a, 8a, 10a 더하기 32 0이 돼서 a가 마이너스 3이다 하는 것.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또 6이다. 그 다음 F0의 값은 F0의 값은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12가 되는데 요 값은 또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들을 다 알아낸 거예요. F'X가 이제 다 정리됐네. 그러면 F'A 더하기 B를 구하려고 하면 F' 여기서 바로 정리하는 게 빠르겠지. A만 하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F'X는 마이너스 3 X-1의 제곱 플러스 15가 되고 거기서 FA 더하기, F'A 더하기 B니까 두 개 더하면 3이네. 그래서 결국 F'3을 구하시오 해서 이제 여기 3 집어넣고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3차함수 fx와 자, 3차함수 fx하고 2차함수 gx 3차함수 fx, 2차함수 gx 자, 두 함수 fx, gx는 모두 최고창의 계수가 정수다 최고창의 계수가 이때까지는 대부분 1이었지 대부분 1이었는데 이거는 1이 아니고 어떤 정수였다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빼면 2분의 h 이것도 2분의 h가 되면 여기에 같이 2를 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2분의 f 프라임 x 그렇게 2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자 이거 빼면 마이너스 3분의 h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h 하면 여기도 같이 마이너스 3 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g 프라임 x 마이너스 3분의 g 프라임 x 자 그게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였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6이잖아 분모가 그래서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을 여기 곱해버리면 6x 3승 x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마이너스는 곱하고 숫자만 6 나가는 그러면 6에 요게 1 넣으니까 0이네 1을 넣어서 0이니까 이건 x 마이너스 1 x 제곱 요게 플러스 2가 되고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요게 플러스 2x 이렇게 있으면 자 f 프라임은 f가 지금 3차야 그럼 f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ax 3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gx는 2차야 그럼 b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를 미분을 해주면 f 프라임은 3ax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자, g 프라임은 2bx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 f 프라임 x와 g 프라임 x가 이렇게 곱해지면 6abx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가겠죠. 그런데 이건 6x 제곱이에요. 6x 이게 6x 제곱이야, 그지? 그 말은, ab라는 요 값이 1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6이 되지. 근데 ab는 정수라 했잖아. 정수이기 때문에, ab의 값은 1, 1이 되거나, ab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fx가, ab가 1,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해서 1이 되는 정수니까. 됐지? 근데 f 프라임이 f 프라임은 요런 2차야 2차 f 프라임이 최소값을 갖는다 해요 최소값 그럼 f 프라임이 최소값을 가지면 a가 당연히 양수겠는데 그래서 요렇게 a가 양수야 f 프라임은 요런 2차식인데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요 최고창의 계수는 양수라 해요 그래서 a는 1이고 b가 1이죠 a가 1이고 b가 그러면 자 f 프라임 a가 1이고 b가 1이니까 f 프라임은 3x 제곱이고 이거는 2x 이렇게 되는 3x 제곱 2x 요 3이 2차는 요거고 1차는 요거니까 3 요거 요식은 3하고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요게 곱해진 요식이 f 프라임 x라는 뜻이고 gx는 2x 마이너스 1 요 부분이 gx g 프라임 x다. 자, 다시 봐. 요식하고 요식 끝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 요거는 쉽게 할 수 있지. 자, 요거를 곱한 식이 요식이 된다. 자, 요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을 양변에 곱한다. 그럼 요거 두 개 곱했는 식은 마이너스 6이 6이 되고 마이너스 1은 여기 곱해버리면 2차에서 양수, 3차에서 양수인 요런 식으로 식이 만듭니다. 자, 다시 요식이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네.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네. 자 그런데 f 프라임과 g 프라임은 fx gx를 ax 3승 땡땡과 b 그다음에 bx 제곱 땡땡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의 도함수는 3ax 제곱 요거는 2bx 이렇게 출발할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6abx 세제곱 요 세 개를 곱했는 식은 6abx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곱했는 식이 6x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지. 6ab가 결국 6이 되기 때문에 ab가 1이 됩니다.
그럼 AB가 1인데 AB는 정수라 있기 때문에 1, 1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지. 그럼 요거를 어디서 찾아냈냐면 F'은 요 2차식인데 요 2차식이 최소값을 갖는다는 의미는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값이다. 그래서 A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양수이기 때문에 A가 1이 되고 B가 1이 되라. 그러면 그 AB를 1, 1 집어넣으면 F'은 3A, 3X제곱이 출발하는 거고 G'은 2X 이렇게. 그럼 요게 바로 요 3x제곱한 요 부분이 fx고, 남아있는 2를 x-1하고 없어서 2x-1 요 부분이 g'. 됐죠? 그래서 f', g' 값을 알았다. 자, 그러면 f'은 요 식은,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이 m이에요. 여기서 최소값 보자. 자, 최소값은 대칭축의 상상 최소니까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 곱하기 3 하면 최소값이 3이 되겠지. m 값이 3이 되겠지. 꼭 지점을 y 좌표가 3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g'3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하는 거는 g'3이야. g'x가 요거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4가 됐다. 자, 요거는 별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개수가 정수다 하는 거, 그 조건을 이용해서 ab 값이 1, 1이 된다 하는 거, 그거 찾는 것만 할 수 있어. 그 다음 4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요렇게 정의했어. 자, 풀마 2일 때는 요렇게 돼. 이건 그냥 점이란 말이지. 점. 2, 얼마 이 말이지. 그 다음에 2가 아닐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이 말이지. 그럴 때는 요 2차식 분의 4차식이에요. 그런데 이 gx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자, 그래서 연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연속이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닌데서는 요 식이잖아요. 그치? 그럼 요 식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이 요 때의 함수 값인 이거하고 같아져야 돼.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극한이 존재하는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는 요 분모가 다 둘 다 0 될 거잖아. 그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fx식은 어디까지는 바로 알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까지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요게 인수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차니까 남아있는 식은 A 쓰고 있기 때문에 딱 쓰자. 남아있는 식은 px제곱 qx 플러스 r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남아있는 식은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이 gx라는 식은 이렇게 돼. 요거 분은 요거니까 결국은 px제곱 qx 더하기 r. 자, 요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때. 이 식이 gx가 됩니다. 자, 먼저,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2에서의 극한도 존재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도 존재를 해야 돼. 그럼 먼저 2에서의 극한보다 2에서의 극한. 2에서의 극한은 리미터 x를 2로 갈 때 gx예요. 그럼 2로 가게 되면 2로 가는 극한은 여기 2를 넣은 거지. 2를 넣으면 4p 플러스 2q 플러스 r이 되는데 그게 여기에 2를 넣는 거랑 같아야 돼. 여기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도 존재해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이제 x를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4p-2q 플러스 r이 돼. 여기다 마이너스 2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는 2 플러스 a. 요거하고도 같아. 요식 정리한다. 자, 요거는 그냥 빼고 싶네. 이렇게, 그제? 이렇게 빼고 싶네. 자, 빼버리면 이 똑같은 게 이거는 다 없어지겠네. 똑같은 거는 다 없어지면서 4q가 되는 거, 4q. 그 다음 똑같은 거 없어지면서 요게 마이너스 4가 돼서 q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바로 찾아야지. q가 마이너스 1.
자,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Q는 이거 정리해놓을게. Q는 마이너스 1이야. 요렇게 됩니다. Q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자, GX, 요거, GX는 또 미분 가능이야, 그지? 자,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G'X를 보죠. G'X. G'X는 EPX 마이너스 1. 그게 X가 플마 2가 아닐 때야. 그 다음에, 2에서는 그냥 점이야, 점. 그 점이니까 뭐 특별히 미분계 생각할 필요 없다, 그지? 여기서 X를 2로 보내게 되면 그게 G'2가 되는 거지. 그럼 G'2, X가 G'2는 여기다 2를 넣으면 4P가 되지. 4P 빼기 1이 되는데. 그게 요 X가 2일 때가, 요거 미분의 뿌리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지.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가 되니까 요 P는 또 2분의 1이 됩니다. EPX 마이너스, 요건 2분의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고를 때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에서는 요게 무조건 요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X가 2일 때 극한 여기 2 집어넣으면 4P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 이게 0이 있는 거죠. P가 0이 말이 안 되는데. 앞에 그대로 써주고 뒤에 그 미분. EPX 더하기 Q. 여기다가 2를 넣는 값을 찾아야 돼요. 2 넣으면 이쪽은 0이니까 필요 없는데, 이쪽에 2를 넣자. 2를 넣으면 여기 4가 되고, 4P 더하기 2Q 더하기 R. 그 값이 분모가. 그런데, 4P 더하기 2Q 더하기 R은 요거잖아요. 4P 더하기 2Q 더하기 R은 요거지. 그럼 A가 아까 5라고 구해놨으니까 요 값은 3이 되겠네. 요 값은 3이 되죠. 그럼 3, 4, 12가 돼서 요 분모는 12다. 됐죠? 그 다음에 분자는 G'2야. G'2는 2S의 미분계수지. 2S의 미분. 2S의 미분계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냐. 요게 마이너스 1이요. 자, 그게 뭐예요? P는 1이고. 자, P가 1이면 이제 다 구해졌지. Q는 아까 전에 구해졌고, A도 아까 5라고 구해놓고, 여기다 P 대신 1 집어넣어봐. 4, 플러스 2Q, 플러스 R이, 요게 3이잖아. 근데 Q는 아까 마이너스에 구해져 있지. 요게 마이너스 1인데, 요게 마이너스 2. 요게 플러스 2가 되니까 R도 1이 돼. R도 1이 돼. 자, R이 1이 되면 이제, P, Q, R이 다 구해져 있으니까, 요 직, 이제 식이 다 나왔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닐 때의 식은, dx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p가 1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자, r이 r도 1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g'a를 구하는데 a는 아까 5였죠 ga를 구하니까 x가 5일 때는 요 식을 써야 되죠 보시게 되는데 5를 집어넣으면 25 a기 5 플러스 그래서 21 21, 다 맞는 거죠. 아, 21입니다. 자, 정리하자. 4차함수 fx인데, 먼저, 요 식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다 했기 때문에, 일단 연속입니다, 연속. 연속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닐 때의 요 식인데, 요 식이 2가 되든 마이너스 2가 되든, 요 분모가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fx도 분모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fx 식을 요거를 포함하는 형태의 식이 돼야 될 거고 요게 2차니까 요 2차를 요렇게 표현해요. 이 식이 이제 fx 그럼 이제 요거를 요 fx로 집어넣어주면 gx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gx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 식이 그대로 여기 보여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랑, 요 2일 때랑 같이 같아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값도 같아야 돼. 요식을 정리해 보니까 빼버리면 여기서 Q가 하나 보이잖아요. 그죠? Q 값은 이렇게 써서 차단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식에서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 됩니다. 분모가 0일 때 분자. 분모는 지금 2일 때 0으로 가고 있지. 요거는 2일 때 0으로 가고 있잖아요. F. 그럼 분자도 2일 때 0으로 가야 돼. 그럼 G2가 3이 된다. 이 말이야. G2가 3이 된다. 그럼 G2는 이때 값이잖아요. 이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이다. 아까 여기 AX였죠. 아까 요거였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게 3이니까 여기서 A 값이 5다 하는 게 또 그렇죠. 여기다 2를 넣으면 3이 돼야 됩니다. 또 G2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로피탈 2분에서 2는 거예요. 이제. F'2랑 G'2가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게 또 좋고. 조건. 그럼 F'2는 요거 아까 2분에서 2는 거예요. 그럼 2 넣으면 요식이 돼요. 요식이죠. 요식인데 요 값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요렇잖아요. 근데 아까 A가 5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3이 되니까 요게 C2가 돼요. 그래서 F'2는 요게 C2가 됩니다. 요게 C2. 그 다음 G'2는 요 2분에서 2 집어넣어요. 자, 2분하면 2px-1인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요게 4p-1. 자, 요게 4분의 1이다.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정리하니까 여기서 이제 P 값이 되죠. 아까 Q 구해놨으니까 R 값까지 다 구했더니 다, 요것도 1이 됩니다. 그래서 P, Q, R이 다 결정이 됐지. 결정이 되면 이제 요식에도 안 닿을 수 있다. 그치? 요식이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GX지. 그런데 GA를 구하라기 때문에 GO를 구하라는 말이죠. 이가. 여기다 이제 5 집어넣고 이제 빼다. 3번. 함수 fx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자, 함수 fx와, 그냥 fx야. 함수 fx와, 그 다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항상 최고창의 1을 잘 보고 해야 돼. 이미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값이 1에서 x1에서 x2로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은 2로 일정하다 했어.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x1, x2 이미 두 실수지. 어떤 이미 두 실수 x1, x2에서 이게 평균 변화율. 자, 만약 이게 x1, 이게 x2, 그럼 이게 평균 변화율. 요점과 요점 이한 직선이 기울기니까, 이제. 그게 자꾸 변하는데, 여기는 변하는 게 아니고, 2로 일정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가 뭐라는 뜻이야? 바로 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네, 직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fx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2x 플러스 뭐, k, 요런 식으로 볼 수 있어. 이렇게 직선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도 요 기울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도 역시 요 기울기야. 그 기울기 값이 안 변한다. 그래서 fx는 2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함수. 그래서 fx는 그까지 찾아지네. 자, 이제는 fx, gx의 그래프는 1,3에서 만난다 했기 때문에 f1이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 g1도 3이 돼야 돼. 그럼 f1이 3이니까 1 집어넣으면 3이 되려면 k가 바로 1이라는 거 알겠네. fx는 완전히 다 구해졌네, 이제. 아, fx는 이렇게 1을 넣으면 3이 돼요. 근데 g1이 3이다 하는 거 요거 안 썼다, 그제? g1이 3이다 하는 거 하나 안 썼어. 자, 그 다음에 fx-gx. 자, fx는 2차식이고 요거는 3차 개수가 1인 3차식인데 요게 마이너스 돼 있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식이 되겠죠. 요거는.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차는 이거 말고는 그래프가 없잖아. 됐지? 요 안에 있는 식이 hx라 해줄게.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지. 이렇게 극값을 갖는 경우가 있고 0은 되지만 극값이 없는 경우 그대로 쭉 0 되는 것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F'이 어떻게 생겼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연대는 게 하나, 둘 나온 거. 이렇게 된 거는 f 프라임 x를 보면 x 마이너스 알파의 뭐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알파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f 프라임 x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연대는 게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요 안에 있는 hx 그래프. 자, 그거를 전체 절대값을 잡은 거예요. 전체 절대값. 전체 절대값을 잡는다는 말은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올리는 거지.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라고 생각해요. 자, x축이 만약 이렇게 있다. 그럼 접어올려버리면 요게 올라가면서 요렇게 되는 요 부분에서 절대 미분이 안 되지. 그 부분은 절대 접히면서 미분이 될 수가 없잖아. 꺾어져 버리니까. 그럼 어디를 x축으로 잡더라도 그런 게안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거는 탈락이다. 이런 게될 수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디를 x축으로 가더라도 여기 접어 올리지면서 여기 뾰족이 될 거지. 이 x축이 어디를 하더라도 여기 접어 올리게 되면 요 부분이 다 뾰족으로 바뀌는 거야. 이것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래지? 근데 이거는 가능해, 이거는. 이거는 어디가, 여기가 x축이 되면 안 되지. 여기서 꺾여져 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x가 돼봐, 여기서. 그럼 요 부분이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오른쪽 아랫부분이. 여기서 좌미분 계수도 0, 우미분 계수도 0 되는 지점. 이렇게. 자, 어떤 지점이 그런 점이냐면, f' 알파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 좌우에서의 미분 계수가 똑같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접어 올려도 역시 0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x축이라는 말은 f알파도 0이다. 그럼 f알파도 0이고 f'알파도 0이 된다는 이 말은 fx는, 요거는 요거로 가는 거 잘 해야 돼.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알파에서 그 값을 갖는다 할 때 f알파는 0이고 f'알파도 0이 돼야 되지. 근데 요거는 지금 그냥 f에서도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고 미분해도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라는 이 말은 요 fx라는 것은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더라, 이런 뜻이에요. 요런 식은 그대로 알파를 넣어도 0, 미분해도 알파를 넣으면 0이 돼요. 요런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봐. 요거는 2차예요, 2차. 요거는 3차 계수가 1인 3차식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최고창이 음수인 3차식이 되는 거예요. HX라고 됩니다. 그럼 최고창이 음수인 3차식 오른쪽이 내려가야 되지. 오른쪽이 내려가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종류는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이거 말고는 더 이상 그릴 수 있는 식이 없다는 게. 이런 경우는 봐. X축이 어디가 된다 하더라도 이 지나가는, 요 X축이 지나가는 요 부분이 꺾어져 올라가면서 다 요적이 됐거든요. 여기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방법은 절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를 자르더라도 꺾어지는 부분에서 다 이렇게 뾰족이 돼버리니까 미분이, 그 점에서는 절대 미분이 됐어요. 근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기 될수 있는 방법이, 요렇게 되는 요 형태에서, 요게 0 되는 거 나오는 거, 요 알파에서 접선이 길고 0이 되는 거, 요런 식일 때는 좌미분 계수도 0이 되고 우미분 계수도 0이야. 그럼 요거를 접어 올렸다 하더라도 역시 오른쪽의 미분 계수는 똑같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미분 계수는 0이 돼서 미분 가능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요 부분은 x축이 요렇게 지나가는데 알파일 때 미분 계수가 0인데 또 여기 x축이 지나간다는 말은 알파일 때도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런 관계를 만족하고 요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은 fx가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는 거야. 뭐가 이래지? 그럼 이제 뭘 집어넣으면 0이 되나 하는 걸 하나를 찾아야 돼. 뭘 집어넣으면 0이 되나 하는 거. 어디에? 요식에다가. fx 빼기 요 gx 요식은 얼마일 때 0이 되나 이거를 찾아내야 돼. 근데 요 f1일 때랑 g1일 때랑 함수값이 같네. 그럼 h에 1 넣어봐, 1. h1을 넣어버리면 f1 빼기 g1이니까 3 빼기 3에서 이게 0이 되거든. 요식은 1일 때 0이 되는 거야. 1일 때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f' 1도 0이다. 0 되는 값이 1이네, 1. 그래서 요 hx, 요 3차식은 최고창이 음수가 되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는 거예요. 최고창이 음수가 되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뭔지 모르지만 x 마이너스 뭐 k 이런 어떤 형태 3차식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또 봐. 요 hx라는 식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이제. 연속이 된다라는 말은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면 1에서는 접하고 k에서는 만나는 거죠. 그럼 x축이 요렇게 있다면 1에서는 요렇게 1에서는 요렇게 접해야 돼. 그리고 k에서 만나요. 1에서 접하고 이렇게 k에서 만나요. 이게 hx 그래프가 되면 여기서 다시 이 부분을 접어 올릴 때 미분 가능할 수가 없다, 그지? 이 k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미분 가능할 수가 없어, 접어 올렸을 때. 이 k가 뭘 수밖에 없겠노?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일 수밖에. 자, 그래서 이 hx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 해서 결국 이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x3승, 마이너스 x3승 그래프가 1만큼 평행 이동된 그런 식. 자, 그러면, F3 플러스 G3. 자, 그러면, HX. HX가 뭐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3승이 되겠죠. 그리고, HX는 구해놨네. 요게 HX잖아요. 요 식은 FX 빼기 GX인데, 아까 전에 FX는 구해놨지. 아, 이 F, 막, 혼동했었거든. 지금 여기서 쌤이 이야기했던, F는, 그죠? 설명한 거를 설명하는 거. 요 F가 아니고, 그지? F는 아까 우리 구해놨잖아요. 요 F. F는 구해놨으니까 바로 썼죠. F는 아까 전에 2X 플러스 1이라고 구해놨고, 빼기 GX, 이런 관계다. HX는 요거라. HX는 요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 찾는 건 F3. F3은 그냥 여기 3 집어넣으면 돼. F3. 그 다음 G3은 요 식의 양변에 3 집어넣으면 돼. 됐죠? 요 식의 양변에 3 집어넣으면 요 G3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시오. 요거를 잘 이해했는데, 요거를. 그 다음에, 3차식을 전체 절대 값을 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돼도 안 된다, 그치? 3차 그래프 하나는 접하는데 다른 데서 만나버리면 또 여기 접어 올렸던 이 부분이 또 미분이 안 돼. 그래서 적은 부분이 미분이 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x 세제곱 뭐 이런 형태들이 평행 이동된 그런 형태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기출. 두 다항함수 fx, gx가 fx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네,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일 때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f0 더하기 g0이 0이다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극한값은 0분의 0꼴일 때는 로피탈 살아있다, 그지? 요거 미분하면 분모는 1이니까 됐고 요 분자를 미분하면 f'g' 되는데 0으로 가는 거니까 F'0과 G'0을 더하면 그게 극한값 3이 된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지. X가 0으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간다. 그 분자도 0으로 갈 때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F0이 마이너스 3이다 하는 거 알 수 있다. F0이 마이너스 3이다 하는 거 알 수 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0이니까 G0은 그럼 3이다 하는 것도 알겠네. 그지? G0은 3이다 하는 것도 알겠네. 두 개를 더하면 0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자. 분자 미분은 F'이고 분모 미분은 자 꽃미분 미분하면 1이니까 GX 그 다음 X G'X 여기다가 X에 0 집어넣어주면 G0 분은 F'0 자 그 값이 2가 된다 그런데 G0은 3이라고 나와있네 그래서 F'0이 6이다 F'0이 6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뭐가 됐지? 그 다음에 이때 이것의 미분 그럼 요거 미분하면 되네 그래서 h'x는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돼 그럼 h'0을 찾는 거니까 f'0과 g0 그 다음 f0과 g'0 이제 0의 값 다 집어넣으면 돼 f0은 마이너스 3 요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g0은 요거는 그냥 3 f'0은 6
그 다음에 G 프라임 0은 자, F 프라임 0이 6이니까 이게 6이니까 G 프라임 0은 6을 이항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3. 해서 요거를 계산한 게 요거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쉽다, 그지?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다. 어디서든 그걸 항상 먼저 써야 돼. 분수꼴이 되시면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다. 그 다음 그 극한 값은 로피탈 쓰면 돼, 그지? 로피탈 써버리면 그 집어넣는 값이고 우변에 있는 극한 값이 돼.